국내 연구진이 에이즈나 에볼라 등 감염성 바이러스 질환을 쉽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휴대용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네, 특수 시약이나 고가 장비가 없어도 바로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양혜영 기자입니다. 에이즈나 에볼라와 같은 감염성 바이러스는 혈액 내 백혈구를 숙주로 삼아 병을 일으킵니다. 감염 여부를 알려면 혈액에서 감염 백혈구를 분리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특수 시약이나 원심 분리기와 같은 장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백혈구를 자동으로 쉽게 분리해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키트에 혈액을 넣으면 키트 속 구조물을 따라 크기가 큰 백혈구만 사선 방향으로 분리됩니다. 이렇게 분리된 백혈구가 한쪽으로 모여 농축된 뒤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나노 구조물을 지나면 손쉽게 바이러스 유전 물질과 단백질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이 키트는 혈액 속 백혈구 99%를 분리했고 원심 분리기를 사용할 때보다 단백질 추출 성능이 배 이상 개선됐습니다. 개발된 키트는 신용카드 4분의 1의 크기로 휴대하기 편해 감염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잠복기 판별, 신생아 감염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키트를 제품화하면 의료 환경이 열악한 후진국이나 응급의료 현장에서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을 진단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